자네가 이번에 위장 임무를 하나 맡아줘야겠어. 이 친구를 계속 믿어봐도 좋을지 궁금해서 말이야. 옆에서 감시하다가 느슨해진 홍보대사에게 긴장감을 주는 역할을 해주게. 안녕, 나는 티티. 친환경 에너지의 요정이지. 그동안 지구를 위해 이원의 마스코트로서 활동해왔어. 플로깅을 하고 제로웨이스트 실천도 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홍보하며 바쁜 날들을 보내는 중이야. 하하, 오늘은 이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홍보를 맡게 되어서 회의하러 가는 길이야. 역시 출근길에는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 한 잔! 내 오렌지 주스 어떻게... 저기요! 내 오렌지 주스! 유기농 100% 했는데... 좋은 아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 이번 프로젝트를 유명하신 분과 함께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평소에 친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인턴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나 봤어! 아침에 저랑 부딪힌 분이죠? 기억 안 나세요? 누구세요?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정선 태양열 발전소 홍보 영상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역시 홍보 영상에는 마스코트가 있어야 하는 법. 저는 티티님과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먼저 태양열 발전이 아니라 정확히는 태양광 발전인데요. 잘못 쓰셨나 봐요. 네, 실수. 실수 딱 하나. 저도 기획한 게 있는데 한번 발표해봐도 될까요? 앉으세요. 물론 티티님의 의견도 너무 좋지만 발전소 주변의 자연 경관과 연구원분들의 모습이 담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들어갈 카피로 태양광 삼행시는 어떠실까요? 에이, 무슨 삼행시야. 좋은 생각이에요. 예? 그럼 제가 오늘 띄워볼게요. 태양이 빛나며 주는 친환경 에너지. 양. 양분을 얻어 자라는 나무. 광. 광활한 지구 함께 지켜가요. 이게 아닌데. 우리 인턴 센스 있어요. 이대로 저 인턴한테 밀릴 수 없어. 그럼 저희 따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길이 맞아요? 이 길로 조금만 더 가면 태양광 발전소가 딱. 아니 지금 우리 그래서 한 시간 넘게 걸은 것 같은데? 조금만 쉬어요. 뭐야? 숨 좀 걸어봐. 어머! 걸어오셨어요? 왜, 자전거? 힘드셨겠다. 아닙니다. 뭐 다 이런 거 하는 거죠. 물 좀 드실래요? 예. 아니요. 안 돼. 저 물을 마시면 난 인턴한테 지는 거야. 물은 괜찮습니다. 저 이마도 촉촉하고 저기 가면은 물 있으니까 그거 마시면 되잖아. 그쵸? 예. 그렇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럼 먼저 갈게요.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힘내서 갑시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바닥 조심하시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발전소가 저희 이원이 정선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네. 2020년 6월에 준공해서 가동을 시작하였고 부지 면적은 약 2만 평 정도 됩니다.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해 있는데요. 지금 햇빛 잘 들어올 때는 태양광이 발전이 잘 되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 발전이 되지 않아요. 낮에 생산한 전기 일부를 저장했다가 저녁에 방출함으로써 발전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게 결국엔 국가 전용망이 이제 선배로서 모범을 보여주지. 보조 배터리 같은 폰에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태양 내가 할 말이었는데 출제리가 있는 거네요. 네, 좀 똑똑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며칠 전에 집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여기 모듈에 그림자가 지면 발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나 그림자가 없는지 꼭 이거를 치워주셔야 되고 겨울에 혹시 눈이 쌓이게 되면 그 눈을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 얼마 전에 저희 발전소에서 제초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태양광 모듈 위에 낙엽이 앉게 되면 발전량에 영향을 줘서 저는 보이는 대로 이거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피디님들, 제가 낙엽 치우는 모습 잘 찍어주세요. 영, 차, 으라차차.
아, 왜 저한테 뿌려요? 아니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든다고? 나게 맞던 바람! 아, 왜 자꾸 뿌려요? 바람이 불어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분 나쁜 거죠. 여기서 싸우시면 어떡해요? 진짜. 아, 그만 싸우세요. 그만 싸우세요. 이 뿌려 다녀! 아, 티티 진정해요. 진정해. 진정해. 아, 진짜 이상하다. 뭐야? 이게 똥그래가지고. 이번엔 내가 더 활약해야지. 근데 문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이 공간은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요? 우리 태양광 발전 모듈이나 ESS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핸드폰으로도 쉽게 발전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린 씨, 제가 지금 급한 업무가 있어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네. 맨지님 저도 질문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네, 아 네, 매니저님. 내가 인턴보다 더 잘해야 된단 말이야. 저는 지금 정선 태양광 발전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뒤에 있는 모듈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모듈이 이원가 예. 티티와 예. 에이, 역시 가수한테는 노래론 안 되는군. 노래는 잤어도 촬영은 지지 않겠다. 나의 스무스한 무비. 현란한 기술. 예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에고. 에고. 자, 지금부터 저 티티가 촬영한 영상 발표하겠습니다. 자. 티티와 태양광 파이터. 청소. 아, 마스코트로서 또 한 건 해냈군. 아, 피드백 전에 예린님 영상부터 볼까? 네. 뭐 인턴 치고는 뭐 그럭저럭 뭐. 아. 분위기 이거 뭐지? 예린님 기대 이상이야. 태양광 발전소의 그 눈부심이 잘 살아있어. 들어 앉아요. 감사합니다. 티티는 내가 더 잘했어. 내가 더 칭찬받겠지? 제발. 이만 자리로 돌아가죠. 다들 인턴만 이뻐해. 티티 기대 많이 했는데 다음 프로젝트는 예린님에게 맡기고 잠깐 쉬는 게 어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 그럼요. 제 두 눈을 보고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글쎄. 아 부장님. 나도 똑같은 눈이야. 아이 제 눈 잘 봐봐요. 느슨해진 홍보대사에게 긴장감을 주는 역할을 해줘. 영월 풍력발전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안되겠다. 저 못 들어가요. 인턴님이 저를 치고 가셨다니까요. 티티는 오늘 늦는 건가? 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뭐야? 예린 어디 간 거야?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